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에 이어 제약사 머크앤드컴퍼니가 개발한 알약 몰누피라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했습니다. 머크사 경구용 치료제는 고위험군 감염자의 입원과 사망률을 낮추는 비율이 30% 정도로 화이자 알약보다 크게 낮습니다. 이에 따라 FDA는 노령층과 비만, 심장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포함해 입원 가능성이 큰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다른 치료제 대안이 없거나 의학적으로 적합한 경우에 대해서만 사용을 허가했습니다. 또 18세 이하 환자의 경우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이 금지됐습니다.